이사장 쓰지 마십시오. 뭐 하는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있어요? 누구세요? 그러시는 분은 누구신데 여기서 오세요? 당신 누구예요? 네? 당신 누구예요? 여기 뭐 기획실 직원이라고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제발 반장님이랑 얘기 좀 하세요. 이사할 때 의견 하신 대로 집행을 좀 하세요. 이사할 때 뭘 의견했는데? 뭘 의견했는데요? 예? 이사할 때 뭘 의견했어요? 위협하는 것 봐. 네 명이서 내한테 유협할 때는 언제고? 먼저 소리를 질렀잖아요. 내가 왜 소리 질렀는지는 모르잖아요. 왜 집사님한테 뭐라고 소리 질렀냐고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집사님이 내한테 둘이서 못했다고 먼저 결정해서 내가 줄여 말이 그런 말 좋아했던 사람 그놈만은 두 분이 떡 사다 주라고 그리고 죽어봤어. 그거는 당신 상상이야. 난 말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니 무슨 말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촬영을 해요? 가고 싶은다고 말 정말 잘한지 않나 봐? 아저씨? 그럼 뭐라고 불러요? 엄마가 직책이 없잖아요. 직책이 왜 없어요?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을까? 듣는 사람 없었으면 누가 대박이야. 알던 게 착각하지만 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획실장이라는 게 미술관 정말 직책이 있었나요? 미술관은 관리로 화장실, 시설만 이렇게 있던데요? 정말 대단하네. 직원 아니에요? 직원 아니에요? 대단해요. 김경희 씨도 직원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손가락질 하지 마시라면서요. 저한테 개인적인 제스처라면서요. 제어 그래도 제스처인데 손가락질 한다면서요. 제어쌤이 개인적인 제스처라면서요. 이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하는 거라 틀리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네? 똑같이 했었으니까 당신들이 보여줄까요? 그리고 나는 그쪽 분이랑 얘기할 필요도 없거든요. 직원 아니시니까 나가세요. 잘 잘하신 건데요 경찰서에서. 왜 아침부터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이렇게 긁었는데 경찰이 없던데요? 몰라. 그리고 본인이 때렸다고 별반에 소리치고 나갔잖아요. 그때 경찰도 다녔어요. 미술관인데요. 경찰도 약올리는데 이게 이렇게 말인데요? 그리고 왜 목에다가 네. 자해를 해요? 보암동. 그건 경찰. 경로구 보암동. 예. 왜 그리고 아침부터 직원 아닌 사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주거 침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내놓으세요? 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아니 먼저 소리를 지르다 그렇게 집사님 먼저 집사님 더 불러다 통솔하면 그러고 네 안 그래요? 폭력이 지금은 그렇고 아니 무슨 말만 하는 소리 지르고 얼마 지나면 역사기가 잡기 시작하고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당신이 무슨 그냥 했잖아. 내가 언제요? 내가 봤어요. 어? 그럼 확인해 봅시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 CCTV가 어디 있는데요? 확인해 봅시다. 먼저 별관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별관에서 별관에서 아줌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때린 거예요? 송현주 씨 맞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신이에요. 맞은 송현주 씨 민 것뿐이 못 들어온 게 맞은 것뿐이지 헤드셋을 안 했어요. 무슨 폭력이야. 아니 그리고 그쪽은 용역을 남자 용역 여섯 명씩 들어와가지고 사람한테 상의 입기도 그랬던 사람들인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폭력을 유도했다고 해서요? 정말 당신한테 사람 같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안 되는 그게 당신의 그것밖에 안 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지 당신이 누구한테 이렇게 대드니까 같이 이렇게 싸우는 이게 대드는 거예요? 이보세요 대드다라는 거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대드라는 말이 있었지요. 내가 지금 오늘 누구 때문에 이랬는지를 알기나 하고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아침에 오자마자 집사님한테 소리가 지났잖아요. 집사님이 내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기나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 자꾸 촬영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어? 이거 인권 이런 이름이에요? 촬영하지 마세요. 촬영하지 마세요. 높이가 되거나 말거나 몰라. 그걸 왜 찍어도 우리는 상관은 없는데 왜 촬영을 하는지는 모르겠네 진짜. 찍으세요. 그리고 네, 좀 해줘요. 그리고 보너스에 대해 관해서 나한테 근데 뭘 이렇게 관해서 나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저도 된 거예요. 어떻게 때렸는데요? 이쪽에서 나 여기 기대지구만 이러면서 등 세 명 때렸잖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직원 아니신 분은 충격이라. 아 나도 그냥 지금 누가 안 돼? 그게 그냥 된 거예요.
거기 왜 거기서 서있어? 나도 사업 뜨겠잖아. 지금 나도 이러고 있는데 손이 떨려서 세상에 근무를 할 수가 없어. 다 나가세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보세요, 나 지금 아직도 손이 떨려요. 일부러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에? 아, 나도 그러니까 직원 아니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직원 아니 휴지를 갖다 주시던가. 도대체가 집 미술관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어 정말. 근무하지 말어. 저 해고하실 거예요? 근무, 아니 근무하지 말라고. 도대체 근무하기 싫다 그래. 근무하고 싶다고 못한다고요. 이거 좀 제대로 찍어. 근무할 수가 없다고요. 저는요 근데 근무할 거예요. 뭐 언제나 근무 제대로 했어? 네 그럼요. 전시 제대로 했어? 전시 철수도 하고. 너 나한테 보고 제대로 했어? 왜 보고를 내려가 주셨어요? 그러면 관장님한테 보고할 거예요. 어 관장님 저거 찍으세요. 관장님 안 돼. 관장님 큰일 나. 관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지 지금? 많아. 네, 아니 아니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대기지 마. 여기 아니. 김예진 씨 빨리 나가세요. 제가 왜 나가야 돼요? 여기 직원 아니니까 나가야죠. 나가라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당신은. 하지 마라. 아니 폭행을 왜 하고 그러세요? 뭐 이게 폭행? 폭행이죠 이게 뭐예요? 뭐를 폭행을 해요? 사장님, 큰일 나 사장님. 술을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아니, 직원 찍어요? 아니신 분은 직원 아니신 제대로 찍어요. 왜 얘기해? 왜 얘기해? 당신이 아니고 직원 아니거든요? 내가 직원 아니라고? 네. 내가 왜 직원 아니에요? 아 이사회에서 아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사장 왜 시비를 듣고 거느냐고. 왜? 그냥 주세요 그냥. 왜 자꾸 미루고 계세요? 왜? 그만해. 그만해. 난 직원 저 직원 아닌 사람 내보내야 돼요. 장관님 아저씨가 내가 직원 아니거든요? 아니 고만해. 이사회에서 얘기를 하세요. 이사회에서 넣으세요. 관장님 고만해. 고만해. 내 이사회하고 얘기 이사장님하고 얘기해야지. 이사회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미술관 운영 세칙이 정해졌는데 이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은 이러지 마세요. 진짜 아침부터 바닥에 나가세요. 나오세요. 잠깐만, 아니 왜 잠깐만 김예진 씨 나가라 마라 당신은 그래? 아 그만하세요 제발. 제가 왜 그런 말 얘기 못해요? 아 그만하세요. 뭔데? 아 관장님 지금 힘드시니까 그만하세요. 너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반장님! 박정희 씨 왜 이래요? 아니요 얘기하세요. 아니요 울리지 마시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네? 싸우지 마시라고요. 내가 언제 싸웠어요? 지금 다 싸웠어. 내가 뭐 싸웠어 내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얘기하세요. 나가세요 빨리. 왜요? 직원 아니니까 나가 그러죠? 어, 직원 맞습니다. 누가 직원이고 직원이 그리고 아니에요. 그리고 미술관 직제 기획실이라는 거 없어요. 만들면 돼요. 누가 만들라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의견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사회에서 의견을 받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앉아있으니까 직원이 아니니까 싸우지 마세요. 이사회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안 먹었어요 조용히. 네? 아 그러니까 저리 가시라고요. 왜 내가 저리 가요? 네? 내가 왜 가요? 누가 저리 가요? 나한테 사람 나가야 돼요. 아니 얘기하세요. 아저씨야말로 나가야 돼요. 그쪽이야말로 나가야 돼요. 아니 이사회 직접 받으세요. 그래요? 이사회 의견을 받으세요. 나오세요 빨리. 그래요? 거기서 나오세요. 송현주 씨. 나오세요. 직원 아니니까 나오세요. 직원 맞습니다. 직원 아니니까 빨리 나오세요. 직원 맞습니다. 왜 아니라고 지금 이사장님하고 계약한 계약서 가지고 왜 이사장님과 계약을 했어야 돼요? 아니 왜 이거를 왜 아저씨가 2월 16일 아저씨가? 직원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장님 직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직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당신들 전부 다 이사장님하고 계약한 계약서 다 가지고 왔대요. 왜요? 무슨 권리? 아니 이사회 세칙에 보니까 그렇네요. 이사회 세칙 언제 봤어요? 2월 16일부터 어제 관장님 올라오셨잖아요. 2월 16일 그게 제대로 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봐서 이사회에서 의견을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우리 힘이 없어요. 이사장이랑 이사회 사이에 끼게 나게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해. 네. 여기 이 사람이 반말하시다니요. 12월 31일부로 여기 근무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니 그거는 알지 않았습니다. 저 계약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단 이사장님 아니요. 보시면은 2월 31일부로 다 그만큼 계약 중에 빨리 보여주세요. 무슨 세칙 보여? 저걸로 뭐 증거 잡아서 왜요? 이사회를 무시하게 해지시키려는 거죠. 저는 저기는 재단 이사회 의견을 통해서 운영자의 증거 얼마나 많으세요? 아니 네, 감사하게 보세요. 후기도 하나씩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사회
아니 뭐 그 이전에 어떻게 지게 됐었는데 도서가 돼가지고 어쨌든 끝났어요. 박미정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재난근로 훈계는 이상의 김파영과 다시 2009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어요. 여기 관 아니야 여기 예전 전 관장이. 아니 현재도 관장이세요. 전 관장이에요. 이사를 통해서 관장이 근로계약서 새로 맺었어요. 12월 31일까지예요. 작년. 그렇죠. 12월 31일까지. 네,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이 계약 다 했죠. 이 사람이 김예진이라는. 네,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통지서까지 다 보냈습니다. 12월 31일까지로. 그리고 이분은 직원이 아니세요. 네, 그럼 그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통지서까지 보셨죠. 그 다음에 이사회. 이분은 이사회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이사회는 왜 관련없어요. 일단 이사회인데.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김예진은 한계진한 소속의 직원으로 제 계약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2010년 계약서입니다. 저는 계약서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사회랑 이사장님이랑 개념이 틀립니다. 잘 아시고 하도 말 저기를 해가지고요. 이번에 이사회에서 이사회 운영자가 되면은 그럼 이건 직원 고용을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사장님이 이사 간장 간장의 직원에 의하면은 간장이 결정합니다. 그 내용을 이사장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 사람도 간장에서 선임되니까 당신은 저기 직원이 아니에요. 이거 직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붙였다 그래서 해임 선임되고 거의 그걸로 끝나 끝내줍니다. 그 이사회에서 무효, 즉 유효하지 않다고 의견을 했거든요. 그 이사회 자체가 무효예요. 그리고 작년까지 전화를 먹었는데 이사회 결정에 따른 거 아니야? 그럼요. 너무 조직이나 제대로 근데 이사회 결정 네, 네. 이사회 결정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그때 열린 그 1월 달까지 열린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저렇게 용역 같은 사람들 이 사람 이름도 몰랐어요. 직원인지 뭐 직원 아니었나 생각. 지금 관련 내가 관장인데. 네. 그거 좀 예, 예. 저기 두 분 그거 좀 파악해 줄 수 있나요? 네. 그거 좀 그 아까 전문님께서 제시했 거 선생님 그거 좀 한번 파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 좀 그거 좀 파악 좀 하는 마음이 잘 안 나요. 아 이거 가져왔던데 이거 뭐 고용 고용계약 문제는 경영관이 좀 부분이 좀 아니 엄연한 주거침입니다. 여기 주거가 아니라 주거침입이면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 주거침입이에요 지금. 죽어야 돼요. 당신은 우리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직원이라고 하죠. 난 당신하고 계약할 이유가 없어요. 왜 관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 운영하고 저 관련은 분이 어디 있죠? 이사장님이에요. 이사장님. 여기 이사장님이 관련하지. 정관에 나와 있어요. 이사장님이 업무를 총괄한다고. 아니 어느 분 말이에요? 중사원 말사. 이사 내비는요 재단이어가지고요. 정관이 운영세수가 정관이 되죠. 정관이에요. 이 네? 공고를요. 이게 12월 3일 날 쓴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살짝 다시 만든 거 있죠. 내가 몇 분. 아니 저희는 뭐 여기서 그 주거침입과 폭행과 뭔가 신고를 했는데 주거침입 내용이 맞는 건지 이거 물어봐야 돼요. 네, 좀 물어보시고 네, 신분증이요. 말씀 그렇게 한번만 마세요. 아니, 끝났지 그랬잖아요. 김예진 그분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사장님 맞아 얘기가 있죠. 여기 원래 단장님이 인사권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인사권이 그 뒷배경에는 이사의 결의가 당신이 어떻게 그걸 잘 알아요? 아니, 정관 세칙에 나와 있잖아요. 정관 세칙에? 네? 정관 세칙 그리고 직원도 아니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직원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김경희 씨도 이야기했고. 아니 미술관 같이 미술관이 있더라면 미술관 직제는 관리실과 시설발과 하대실이 있다 세 개를 둔다라고 미술관 운영 세칙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획실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거는 미술 그 이사회에서 알아서 계속 빠져서 아니 알아서 하세요. 왜 직원들을 이사장하고 이사회 사이에 깨끗하게 만드냐고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사장님이 총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니 말은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이 있잖아요. 뭐가 사실이요? 언제였어? 담배를 담에서 얼굴에 나왔는데 없는 이야기를 제가 막 꾸며내는 거예요. 담배를 그랬어요? 네. 이제 아예 그냥 달려있다 그런 식으로 막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디에서 이걸 받아야 우리가 신청법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참 애매해요. 다 관리 주치라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 주치가 명백하게 어느 사람이 아니요. 관리 주체라는 게 명백하게 운영 세칙 정관 세칙이라고 정관이라고 이게 더 높습니다. 이런 거 이런 상황으로 있죠. 이런 상황으로 보소도 없고 저 송사가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데 결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진행 중이죠. 아니 여기 직원은 전국적인 뭡니까? 계약 그냥 끝났잖아요. 근무도 받았는데 이 사회랑 계약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약 끝난 것도 뭐예요? 계약 끝난 거 없습니다. 계약 끝났어요. 이분은 여기 있잖아요. 계약서 12월 31일로 끝나는 계약서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관장의 직원은 지금 관장이 관장 겸 이사예요. 관장은 해임이 돼 있잖아요. 여기 앞에 혼자서 마음대로 해임됐다는 해임이 됩니까? 제가 경찰 경찰청 실에서 갖다 드릴게요. 그 줘보세요. 아 경찰서에 갖다 드릴게요. 아니 아니요. 가져오세요. 나 여기 자리에 비울 수가 없어서 조금 더 내려가서 줄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좀. 적어도. 왜 내보내? 당신이 뭔데 우리를 내보내라 말아요? 당신 직원도 아닌 사람이? 고용계약 문제는 경찰관이 또 지금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일 이 가운데에 뭐 위법원상 있다고 그러면 뭐 죽어치는 문제가 되는데 서로 다 지금 관리 주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 뭘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관리 주체가 누구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어디에 좀 소송을 하시든가 해가지고 뭐 해야지 어떻게 저희가 이걸 판단하겠어요. 내부 이사회나 뭐 저 이사장 집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네. 여기서 신고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답할 수가 없고 관리 주체가 누군지 그게 네.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정관에 그래서 지금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받아가 이사장이 무슨 승인이 됐어요? 이사장이 새로운 이사장이 성인이 됐어요. 해임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주무관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과도기예요 지금. 아, 네. 그러면 지금 저 이사장이 해임이 됐어요. 저도 괜찮고요. 문광부 담당자 담당자 왜인데 지금 현재 여기 이사장 그 누군지. 잠깐 저기 저 이사장이
새로 이사장이 선임됐어요? 네. 먼저 전임 이사장님은 어느 분? 아, 저 선장님이고. 현재 이사장님. 아. 아직 도장이 안 찍혔으니까 새로 선임 이사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아직까지 이사장.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저기 문광부에다가 지금 저 통화하셔서 저희 확인해보세요. 문광부 문화관광부. 여기 관리 감독 기관이 문광부 문화관광부니까는 그렇게 통화하셔서 그러면 빨리 다시. 그분 저 통화해가지고 뭘 보고. 아니 현재 이사장 누군지 그리고 여기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총괄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 새로운 이사장에 대해서 아직 승인 도장이 안 찍혔잖아요. 지금 그 과정이니까 새로운 이사장에 대해서 승인 도장을 찍혀서 이분이 새로 법원에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회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말을 앞서가서 하는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왜 직원들을 괴롭히냐고요. 법적인 절차를 기다리면 돼요. 법적인 절차는 법적인 절차를 기다리면 될 거 아니야. 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그러면, 있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고. 아니, 기존의 그러면, 직원을 그러면 절차 나올 때까지 절차 나올 때까지 당신이 문제지 왜 우리가 문제냐고. 우리는 그냥 직원으로서 있는 건데. 그러면은 나는 이사하고 이사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참 나한테 아주 기분 좋게 하네. 그러지 않아도 얼굴 보면은 기분 나쁜데 잘 가렸어. 더 잘 가려 이렇게 똑바로. 어? 똑바로 더 잘.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에다가 저기 통화 한번 하세요. 여기서 예, 가야 될 내용이 뭔지 이거 아 여기 저 관리 주체가 누군지 명확하게 좀 거점 해놓고 좀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장님 이사장님 문 강가에서 전화해서 보면 확인을 하시라고. 전화로 확인 내가 지금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 좀 올 수 있으면 하나 오게 하든지 하여튼 저희한테 그걸 네, 제시해 주십시오. 네, 어느 누가 저기 저 관리 주체인지 네. 그러고 좀 정식으로 좀 신고하시고 네. 제가 여기 작년 여름부터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네, 네, 몇 차례 나왔었는데. 네. 이렇게 결말이 안 나네요. 네, 지금 뭐 재판도 안 됐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게 재판 중이에요. 오래 걸려요. 이사를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임을 했다는 이사장이 이사를 무효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민사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직도 제가 하시겠죠. 여기에 총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슬간의 관리직 사람은 지금 여기 뭐 있지만 직원에 대한 인간은 제가 보호할 권리 그리고 일을 업무를 분장하고 말하는 자체가 보호라는 게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직원을 보호하는 거죠. 예? 보호를 한다는데 저는 이 사람 저분이랑 계약서를 작년 12월 31일 날 끝난 거로 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관장이 위에요? 이사장이 위에요? 맨날 그 얘기, 맨날 그 얘기인데 나는 이사회에서 이사장, 네. 이사장이나 똑같은 한 표예요. 네, 똑같은 한 표라고요? 네. 봐요. 이렇게 무식해요. 그거는 이사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무식한지 아닌지는 네, 이분들이 판단을 할 거고 누가 무식한 건지는 그러니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통역사태가 안 나면 다행이고요. 저희가 조금 죄송하지만 이렇게 무식해서 죄송한데 저희는 무식하시피 여자들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랑.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위급분야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뭔가 이거는, 이사장님 아니, 잠깐만요. 이사장님 과장님 좀 두 분 좀 찍어야 좀 얘기할 수 있는 아 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저희도 항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거 보시고 판단도 못 하시는데 아니 판단을 누가 관리 주체인지 우리한테 좀 명확하게 좀 그 공문이나 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장은 재단에 대해서 어떠한 뭐 이런 의장권이 있는 거지만 이 미술관에 대해서는 관장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정관 세칙에 또 있고 너무 뻔한데 그거 제가 다른 거를 한번 좀 줘보세요. 여기 가져가셨어요. 네 가져가시면 돼요. 표시해주세요. 아니 한국 구경 지난 지 어쨌든 왜 이렇게 그냥 시시무구가 이렇게 끊이 지났는데 네, 재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냐. 관할 저 지구대 네. 치안 책임지는 입장으로 좀 재발 좀 이렇게 좀 화해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네. 우리한테 죄송할 거 없고 참 옆에서 보기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좀 명쾌하게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 왜 그 전화 통화해가지고 뭐라고 막 잠깐 전화 통화 좀 해보시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여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뭐, 그걸 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부분이 명확하지 않죠. 아니 이 내용, 이 내용 작년부터 계속 뭐 여기 CCTV가 있어가지고 나올 때마다 참 그런데 도대체 여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이거 좀 명쾌하게 이거 좀 해결 못합니까? 아 전 세감정지구대 저 이보영 기부님. 네. 예. 예. 이 이거 좀 그 공문이나 뭘로 좀 이거 한 번 좀 그럼 내려 보낼 수 있나요? 공문이나 뭘로 좀 이렇게 한 번 좀 내려 보내줄 수 없어요? 조치할 거예요? 예. 예. 작업 중에 있어요. 아, 조만간에 그럼 뭐 결판 나겠네. 네. 그러면은 이 그 내용을 말이죠. 여기 저 미술 관장이나 어느 분한테 좀 내보내가지고 서로 설득이 좀 돼야지.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관장이 뭐 직원들 지휘감독은 뭐라고 하십니까? 또 이사장 쪽에서는 또 그쪽이 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서로 뭐 저기 적거북이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고, 뭐 여기 들어오면 뭐 저기 주거침입이 된다고 그 내용으로 자꾸 신고하는데, 참 저희 입장에서는 난처해가지고. 예. 아, 명확하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예. 예, 그러고서도 여기 지금 저 미술관을 지금 저기 관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해주는 것도 참 좋은데요. 아니 공문을 이렇게 좀 한번 명확하게 좀 내보낼 수 있어요. 아주 뭐 명확하게 공문 제시하고 그러면은 그때 뭐지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얽히고 설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오늘 예 오늘 뭐 주거침입 건을 뭐 이거 처리를 한다 해도 그 외에 뭐 가만히 보니까 감정도 좀 얽힌 것 같고 그래가지고 금방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예, 실장님은. 실장. 여보세요? 저는 실장도 아닌데, 실장도 뭔가 완전히 저들을 같이 보면 저런 식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법원을 일단 못하고 있으니까요. 운영 주체는 저기 이사장 쪽이라는데? 재단의 운영 주체는 이사장이죠. 미술관의 관리 책임은 관장이에요. 여기 보셨잖아요. 직원에 대한 인연 뭐 저도 한 사람이 이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해임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이에요? 네. 지금 김학의 가서 해임됐다고 그러니까 그 해임됐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그걸 모르시는 줄 알고 일단 왜 해임이냐고요? 뭐 여기 아무런 조치가 지금 안 되시죠? 지금 판단해서 아니 지금 국세 내용이 좀 그러네요. 지금 네. 이건 좀 여기서 단번에 그냥 저기 누가 뭐 위법조항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다 주장하는 거 있는데 이거 또 보형 문제가 보형 문제가 이게 확실히 저기 저 해결돼야 되는데 보형 문제가 또 이분 주장 또 그렇고 이 내용을 저 보시려면은 고소장을 한번 서로 쓰실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고소해놨어요. 네? 이 사람들이 아니, 다 고소해놨어요. 여기 실장님이세요? 네. 그러면은 아니 실장님 아니세요? 아니 이분의 주장이
주장으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 이분한테 물어보는 거. 그 내용을 쫙 한번 보세요. 나 멀리도 안 갑니다. 그 소리만 들었고. 아니, 이게. 부담스러워요. 해결됐으면 뭐 이름 명함이라도 들고 가겠는데. 네. 아주 이것만 돌아주세요. 아니, 참 답답하네. 아, 이름 적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자, 갑니다. 예. 수고하세요. 촬영 다 됐어요? 예. Yeah.